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현장에서 막둥이 소리 들어보기는 반드시 잡는다가 처음이죠. 제일은 전호진 선배님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고사 지내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호진이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네? 백유신 선배님 앞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전호진 선배님이 백유신 선배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형님 저희들이 재롱 많이 떨 테니까요. 촬영 재밌게 하시죠라고. 그래서 네, 현장에서 막둥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선배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실래요? 여쭤보고 항상 저한테 또 칭찬해 주시고 동일아 너 오늘 연기, 오늘 보니까 연기 많이 늘었더라 이런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현장에서 예, 영화 찍으면서 제가 막둥이 영화는 처음 해봅니다. 딸이 뭐라고 막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꼭 시원하게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연병원에 뭐 이거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요. 아, 난 좋은 거 좀 찾아주지. 일단은 뭐 군 복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일단 나라를 지키는 게 최선이고 흥행보다는 나라를 지켜라. 흥행은 내가 할 테니까. 아니 교수님. 그 뭐 교수도 사람인지라 어쨌든 군에 가기 며칠 전에 만나서 술 먹고 했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고 휴가 나오거든 연락해라 한잔 삼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총입니다. 권총 이건 당연히 성동일 씨 조심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소품 그대로거든요. 이게 어떤 소품? 네. 이 총으로 범인을 잡나요? 그렇진 않지 않아요? 궁금해. 만약에 이 총으로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총으로 범인을 잡는다 그러면 제 집 드릴게요. 아,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총이 아마 되게 이 우리 영화에서 크게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자, 드디어 기다리고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걸 원하실 텐데 안 됩니다. 아, 예. 저 포스터랑 똑같이 영화에서는 정말 죽일 듯이 누굴 쏴서 끝내야 되나? 오, 대단한 그렇죠. 포스가 네. 사실 부담스럽게 큰 역을 오래간만에 맡았어요. 또 이게 안 되면 또 화살이 다 배우한테 와서 근데 다행히 선배님이 큰 힘이 돼주셔서 감독님이랑 너무 감사드리고 대신에 자신 있습니다. 시청률 아니라 이건 관객이죠. 예. 흥행 천만 반드시 잡습니다.